그래? 뭐 괜찮나? 뭐가 제일 힘들어? 어때요? 똑같아? 힘든 거 없어? 다리 힘들죠. 응? 다리 힘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 저 이게 큰 거. 큰 덩어리다 거의 죽어 가는 거 같은데. 어제 얼굴 가렵더나. 안 가렸어? 9일 단식제지? 오늘 이제 그만둔, 이제 오늘까지 종료? 그래, 이제 몸무게 한번 재자. 지금 몇 킬로 해요? 50. 응, 50? 다 나왔네. 우리 사고 있는 중이네. 옷도 다 사갔고. 응. 9일 단식 하는 소감 있어? 없어? 응. 고생했지? 응. 고생했다. 피로 감량이 문제가 아니고 몸에 있는 많은 필요 없는 물질들이 떨어져 나갔다 생각하고 다 딱지 다 생겼네. 유동식부터 시작하자고. 고생 많이 했어. 저분이 조차 맞나? 아, 오시는 것 같다,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수 얼마이다? 이수 많이 말랐다. 얘가 지금 60kg에서 지금 50kg. 피부는? 보세요. 없어요. 참 고생 많다야. 그냥 하다 말고. 이수 얘가 저, 잘 치해. 치우면은 우리 지사님이 또 잘 따고 하거든요. 따는데 막, 웬만한 사람은 막 못 견디는데, 얘는 다 견디네. 나부터 소리 한번 안 해. 아, 여기였었구나. 내비를 찍어 왔는데요. 하도 여기 어디에 뭐 도착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누가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 첫날이잖아요. 예, 예. 오늘은 식사 드립니다. 예, 예, 이렇게 드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쫄쫄, 예, 예, 단식입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원래 이제 그냥 오늘 안 들어오고, 얘는 이제 저 새벽 5시에 출발하려고 하더라. 아침에 새벽에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가봅시다. 70이네요? 그게 뭐 70인데, 아마 이번에는 65kg 정도는 다운 시켜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예, 예. 네, 주시, 잠깐 일로 앉으시죠. 아, 네. 아니, 근데 우리 집을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예, 이수 엄마 소개. 몸은 어떠세요? 몸이 어디가 지금 안 좋으셔서? 전신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네. 그 내장 지방? 예. 그거가 다 빠지고 나면은 그건 다 해결되는 문제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내가 한 사람만 받는 이유가 예. 딱 한 명은 받아요 원래 예, 같은 방을 원래 잘 안 줘요. 예, 안 쓰고 딱 한 명만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명상을 해요 하고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명상을 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예.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건 작았고 또 너무 영양가 있는 칼로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셔 예. 온 장기에 다 지방 덩어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체장부터 시작해 소화도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소화도 어려워.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신장 기능도 그런 약해지고 전체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안 좋아졌거든요. 집에 가신다면 채식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단식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달 6개월이더라고. 네, 생각보다 이게 길게 가야 되는 긴 부평이었고요.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쟤도 뭐 거의 10년 병이었는데 쟤 다 나왔거든요. 저 정도의 금기가 있어야만
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조정. 아, 변 선생님 오늘 3일째 단식인데 몸무게 한번 재보죠 뭐. 예, 예. 예. 몇 킬로입니까? 그 발 들지 말고요. 64. 네, 얘는 이제 지금 두 끼 밥 먹었잖아. 어, 이틀. 올라가다니 49kg. 얼마야? 49요. 아이고 그래 됐다. 어 저기 이틀 먹었잖아, 그지? 네 이제 저 단식 끝나고 나서 많이 안 주는 이유가 갑자기 오르면 아무 이익이 없거든. 굉장히 나빠지거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양을 늘리는 거야. 맛있게 먹어라. 이제 한가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응? 3일째인데 4일 5일 하면은 퐁 내려갈까? 당연히 퐁 내려가죠. 그때부터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맛이 많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많이 먹어. 예수 축하해. 축하한다. 한번 마셔봐. 어때? 달콤하지? 가짜 주스보다 낫지? 고생 많았다. 과일도 먹고 나니까 힘이 나지? 주스 한잔 마시고 벌써 힘이 난다. 잘 참고 내일은 또 손님이 놀러 가자. 근데 단식 풀고 나니까 아주 미남이 됐네. 어, 살만하지? 근데 쫓아 올라왔대 오늘 아까 보니까 내일 끝나고. 어이구 참. 기특하네. 이제 내일 어머니 오신다며. 네. 야, 너 어머니는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시네. 내가 보니까 어머니는 저번에 5일 단식하고 7일째 가셨잖아요. 네. 같이 했죠? 끝날 때 같이 오니까 아, 똑같이 한 거네, 너랑. 저 그 잠 못 잔다고 그냥 토요일 날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도 자고 가신다. 아이고. 야, 좀, 그래, 과일 좀 먹고 나니까 힘이 나지? 응. 목소리가 그래, 힘이 있다. 아이고. 이제 가서도 음식을 좀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니 얼굴이, 얼굴이 나보다 니가 더 그거하다잉? 하얗다잉? 난 밖에서 맨날 일을 하니까, 니가 뽀얗다, 근데. 그지? 나는 일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야, 근데 니는 완전히, 니 생각에, 드러내놓고 애들하고 만날 수 있나, 이제? 네. 아, 뭐, 여기 머리만 좀 짧게 갖고. 그러나. 아니, 네가 머리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넘기면 되잖아. 근데 좀 길어지면 내려와가지고. 아, 드러내놓고. 머리여가지고. 드러내놓고 살아. 계속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버려. 약간 많이 먹으니까 조금 붉은기가 오긴 온다. 근데 집에서는 어쨌든 그 당분 종류는 상가해야 돼. 지금 이제 너한테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그런 거거든. 다리 같은 데는 아픈 데 없잖아. 그런데 다 나왔잖아. 없지? 간지러운 데 있나? 조금 이런 데. 어디가 간지러워? 뭐? 여기 조금 데. 여기 조금. 거기는. 뒤에는 뭐 없는데? 아예. 뒤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아예 없어. 다 나섰어, 그 뒤에는. 응. 다 났고, 다른 몸은 다 나왔는데, 이제 얼굴에 좁쌀만한 거, 조그만한 거가 있긴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이 정도는 뭐, 너 아무 문제 없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응. 그죠? 이 정도만 안 그렇습니까, 변 선생님? 네, 네. 네. 이 등하고 이런 데는 다 나왔어요. 없어, 아예. 이제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인성을 봐서 젊은 음식은 진짜 잘해야 되지. 아무거나 또 먹으면 또. 그러니까 기름기 종류 튀기, 만약에 돈가스를 먹었다. 너 바로 올라올 수 있다. 바로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질 수 있는 그런 걸 아예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너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 내보니까. 니 막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갖고, 이뻐갖고. 부모의 사랑 아니야? 예, 그 사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흔히 이익이 없어요. 내가 얘도 막 더 주고 싶어도 이게 당분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과일 먹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도 없다가 네가 만약 다른 걸 먹는다고 생각해봐. 음료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없었잖아, 그죠? 먹으니까 아,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올라 당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을 안 줘야 되는데 아, 얘는 어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과일을. 그러면은 녹즙인데 쓴 건데 아, 얘 쓴 건 안 먹더라고. 쓴 게 좋은 건데 몸에는 그죠? 안 먹어. 좀 쓸까뿐이지. 그 이익이 없더라고. 벌써 인상 쓰더라고. 달콤한 거랑 써도 인상을 쓰더라고. 얘는. 그때 과일을 다른 걸 넣는데도 안 되더라고. 뭐 벌써 표정이 벌써 이미 뭐 일그러지는데 뭐. 먹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지켜봐야 돼. 누구 엄마한테 말해갖고 천년당만 그 과일당이잖아. 그건 빨리 가라앉으니까 과일당만 먹으라고 해야지. 그렇지, 엄마 오신다니까. 엄마가 제일 편하지 뭐. 세상에 엄마가 제일 좋지 뭐. 그래, 어머니보다 더 좋은 존재가 있을까? 고향이잖아, 고향. 뭐 힘드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뭐 살아가는데 뭐. 아, 문제 없습니까? 네. 아, 견딜만 하세요? 네. 그 또 친구는 떠나는데. 친구가 가잖아, 친구. 뭐, 예수 가고 난 뒤에 뭐, 어? 3일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수가 단식 친구잖아. 어제 두 끼 먹고 오늘 이제 네 끼째. 또 과일 가른 거하고 오늘은 수박. 그리고 자두 하나. 천천히 먹고 이제 빨리 회복해야지. 7월 11일 금요일인데 이수 어머니가 이수가 이제 12일 날 나가기로 했어요. 몸 전체는 다 이제 나았고 얼굴에 좁쌀만한 게 조금 있는데 아마 그거는 여드름 같은 종류더라고요. 여드름도 이제 물론 다 사가야 하는데 심장으로 치고 끝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요런 뭐 이마 쪽에. 그거 이제 오늘 한번 좀 살필 거고. 또 우리 변 선생님이라고 그 60대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염증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세히 몸을 살펴보니까 내장지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병의 근원에는 지방이 있어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모든 병의 범인으로 치고 탄수화물을 몰아내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튀김 종류에 있는 나쁜 지방들이 결국은 모든 쓰레기들을 모으는 집합소예요. 그래서 그 지방 덩어리에 뭉친 첨가물 속에 거기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염증 공장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왔다가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지방을 좀 못 먹게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방만 먹게 하고 지방 탄수화물 고기만 먹는 그것도 있는데 저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그래서 차라리 탄수화물을 먹되 통곡물 현미라든지 현미 잡곡이라든지 그리고 고구마 감자 단호박 호박 종류 그런 탄수화물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정말 좋은 탄수화물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드시게 하는데 잘 참으셔서요. 처음에 하루도 참기 어렵다 그랬는데 뭐 60평생 뭐 평생 뭐 단식 해본 적 없으셨고 이제 우리 단식은 물만 허용하고요. 보통 한 5일이나 7일 정도 지났을 때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짜 주스를 주죠. 그거는 이제 색깔은 밝았고 좋은데 내용물은 없어요. 근데 사람 그 심리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빨갛고 뭔가 이러면은 뭔가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뇌에다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거 먹으면 좋을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좀 먹입니다. 우리 이수가 7일 동안은 여기 처음에 7일 동안 들어와서 정말로 요가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5일간 주수 과일식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단식에 들어갔을 때 한 이틀 지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가는 쉬고 있고 우리 옆에 선생님만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느리시네요. 아이고 막 힘은 없어요. 어머니는 그 모시기고 이번에 단식하고 가시더니 시작을 같이 하더니 끝을 또 같이 하려고 오셨네. 엄마 지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저녁 때 송송송 쓸어서 과일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지. 이렇게 드라이한 거는 어? 절반도 안 돼. 뭐? 저녁에 먹으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 오늘 많이 먹었어? 지금 많이 먹었어요. 수박하고 과일 갈아가지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좀 안 먹는 게 얘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갈 거야? 난 니하고 같이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변 선생님도 뭐 오늘 3일째인데 이제 펄펄하시네. 네. 딱 체질인가 봐. 체질이라. 아이고. 그냥 같이 살까요 그냥. 아이 그래 사셔야겠네. 좀 음식 조절해야 되는데. 산성화 와보니까 어떠세요? 멋집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예. 큰일나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이제 집에 가니까 좋아? 네. 집에 가서 이제 음식 좀 좋은 음식 먹고 네. 잘 지내. 편안해요. 편안해? 과일만 먹는데 배부릅니다. 배불러요? 완전 미남이 됐는데 얼굴이 그냥 날씬해졌어. 힘든 줄 알고 예. 먹고 싶은 거 잘 찾고 가서 나 오늘 뭐 예. 진짜 그래가지고 가서 부드러운 것만 먹고 예. 그래 이제 다시는 이제 악순환 반복을 안 돼야 돼. 그래.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 이수야, 네 운전 본 좀 들었는데 잘 가라. 응? 우리 한번 스님하고 한번 안아볼래? 응? 응, 우리 와봐. 응, 고생했다. 아유, 이수야 고생했다. 응. 잘 가. 응.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많이 먹었대. 나쁜 거 안 먹고.